제보자 미공개 하이라이트 영상 진실을 향한 두 남자의 용기 있는 선택 시사 프로그램 PD 윤민철 역의 박해일 제보자 신민호 역의 유연석 난자요! 예팬네 난자 팔러 간 거예요 한 번 잡은 특종은 절대 놓치지 않는 시사 프로그램 PD 윤민철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불법 매매 난자들이 부림 클리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딱 그림 나오잖아 확실한 물증도 없이 괜히 들쑤셔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야 이거 급 땡기는데 내가 지켜본다 너 야 나도 고추 아픈 거 딱 칠색이야 안 해 난데 너 이정한 박사팀에 아는 동기 하나 있다 그랬지? 윤민철 PD님 되시죠? 골치 아픈 거 싫다더니 결국 제보자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러 가는 윤민철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?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믿어달라는 제보자 신민호 정말 하나도 없대요? 그 질문은 딱 공식인가 보다 어? 윤민철 PD 제보자의 증언 하나만 믿고 취재에 뛰어들었다가 계속 맨땅에 헤딩 중 PD. 너 여기서 경력 끝낼 거야?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쉽게 포기할 그가 아니다 신민호 연구원 역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기는 마찬가지 유정진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신민호 씨 같은 인재 썩히면 안 된다고 자리 알아봐 주셨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한 제보자 신민호에게 윤민철 PD는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제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 됐습니다 제보자 신민호는 감춰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 진실을 똑바로 봐 언제까지 그렇게 외면하고 살 건데 복제 줄기세포는 없어 이 박사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그보다 더 끔찍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왜 몰라? 그럼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민철 PD에 대한 외압과 비난 여론이 커져만 가고 나한테 증거가 필요하다고! 내 경력,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! 말해!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는 없어! 제보자 신민호의 증언까지 의심받게 되는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두 남자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? 난 진실만 말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제보자 10월 2일 대개봉